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냐면 상위 0.1%의 리얼터뿐만 아니라 전직 YB행 1타 강사 출신으로서 오늘 City of Lloyd, 줄여서 CEO로 CEO의 히어로로서 CEO를 총정리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드 정리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고! 네, 그러면 제가 CEO로 City of Lloyd를 하나하나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위치죠. 네, 여기가 바로 로이드역입니다. 네, 로이드역이고 이게 어스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스로드죠. 그래서 거기에 우뚝 서 있는 네 개의 타워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벌써 이미 완공을 앞뒀고요. 이게 타워 4. 이건 렌탈 빌딩인데 벌써 입주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1, 2인데 2018년도에 분양을 시작해서 드디어 입주를 몇 주 앞둔 그 시점에서 이 타워 3가 렌탈에서 스트라타로 변형. 분양이 언제냐면 와우. 5월 29일입니다, 여러분. 5월 29일.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5월 29일 전에 보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저희 스티반 팀으로 VIP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바로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께 맞는 유닛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시리 오브 로이드, 옆으로 브렌트우드. 둘 다 주인이 동일하다. 맞습니다. 쉐이프라는 리치몬드 타운센터까지 파트너로 또 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몰 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면은 스카이트레인이 3개가 여기에 물려 있습니다. 요선이 밀레니엄. 그리고 이게 엑스포 라인이 서리까지 가고, 그죠? 다운타운도 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에버그린이 포트무디 지나서 코키 센터까지 가는. 거기서 요 세 개가 맞물린다는 거. 와우. 밴쿠버의 2호선? 뭐, 강남역? 네, 였으면 좋겠네요. 요걸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본다면, 자, 요게 지금 네 개 타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어떤 게 타워 1이고 2고 그런데, 이게 1입니다. 1, 2, 3,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U쉐입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북향에서 본다면 북쪽엔 벌써 타워 4 임대 아파트가 벌써 서 있고요. 그다음 서쪽으로는 벌써 타워 2가 들어가 있고 원도 그죠? 북서향으로 다 사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면에서는 사실은 뭐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남양, 남서 그죠? 이게 남서가 제일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대로변이잖아요. 노스로드가요. 그죠? 그리고 이게 스카이트레인 지나가니까 좀 소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아까 말씀드린 이 남서 코너 2베드앤10을 제가 좀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대단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단지답게 22,000 스퀘어피트의 어메니티를 이쪽에서 다 같이 쉐어하는데요. 여기에 상점들이 들어옵니다. 네, 곧 앞뒀어요. 은행들은 진짜 뭐 몇 주 내에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요. 좀 보시면은 와우, 드디어 프라이스마트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세이번 푸드스의 계열사입니다. 여러분. 짐 패터슨. 네. BC주의 어떤 재벌이죠. 그래서 프라이스마트 슈퍼마켓이 들어올 예정이고 TD, CIBC, BMO 그다음에 이런 악신 요가까지 다 이런 상점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아까 다시 돌아가면 요 자체가 벌써 로이드 몰입니다. 이미. 네. 이것도 지금 탈바꿈하고 있죠. 푸드코트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동쪽에 이게 밴쿠버 골프코스인데요. 여기에 이미 사실은 예, 콘도가 있습니다. 조그맣게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8층짜리 콘도가 있고요. 유니언이라는 단지 이름인데요. 스퀘어 나인이라는 개발사가 줘서 이미 벌써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세 개, 요게 한국 분들에게 현대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는 네, 브룩미러 타워인데요. 요게 각각 21층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최근에 완공한 윈우드 그린 23층입니다. 그래서 동양도 사실은 23층까지 조금 콘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클리어하고 싶다 하면 25층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참고로 37층짜리거든요. 이제 바로 제가 플로어 플랜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남쪽으로 이게 SO 여기 현재 뭐 어떤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향이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거기에 지금 원베드룸이 있거든요. 원베드룸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원베드룸 보시면은 이게 569 스퀘어피트 써 있죠. 제가 CEO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벌써 이 네모반듯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고 뭐 이렇게 뭐 발코니도 삐뚤어져 있고 외관적에서 좀 이쁘게 보이게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건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여기도 막 기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온전히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L 키친이라는 거. 네. 이 원베드인데 요즘에 원베드가 막 400몇 스퀘어피트도 돼 있잖아요. 그거 대비 이거는 569라는 거. 넉넉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남향인데요. 7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2층부터 시작합니다. 2층과 이제 14층이 똑같은 플랜인데 왜 이렇게 달리 해놨냐면 2층만 이걸 보면 6호 라인 발코니가 옆에 붙어 있고요. 3층부터 14층이 보시면 이제 떨어져 있죠. 그 차이인데 여기에 A1 플랜이 요거에 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가 있죠. 이게 다른 개발사들은 이제 Adaptable Plan이라고 하는데 여기 CO로는 Future Friendly라고 뜻입니다. 미래 친미래적인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미래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그죠?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장애인용으로 만든 이게 또 버나비 씨의 요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4층까지 이런 플랜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일반 플랜과 이 화장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뭐, 좀 바로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 남양 쪽에 이 A1에서 별표가 아닌 15층부터 보면 A5가 됩니다. 크긴 똑같아요. 내부는 569. 근데 이건 별표가 없죠? 일반적인 걸 해서 화장실이 작죠. 예. 그래서 화장실 작은 대신 여기가 넓어졌어요. 이거 뭐냐면, 룩이라고요. 룩. 여기 책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게 사실은 15층부터 31층짜리가 이런 게 있다는 거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죠? L 키친이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이거 제가 또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제가 늘 항상 추천드리는 그런 플랜이거든요. 원베드인데 어떤 플랜은 여기 많이 막혀 있었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여기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이거 walk through 라운드예요. His and hers.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포켓 도어입니다. 쏙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래서 클로짓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근데 요거 A5랑 아까 A1은 빠밤 이 엑스트라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와우. 근데 문도 있어요. 저는 이게 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클로짓도 있지만 엑스트라 스토리지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스토리지가 혹시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어. 어떤 유닛은 안에 있으니까는 지하에 없다는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유닛이 파킹과 그 다음에 스토리지 락커가 현재 한시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가 그죠? 이렇게 지금 이제 발코니 슬라이딩 도어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다른 거 이게 여기서도 한번 나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여기는 나가지 못하고 사실 발코니 나가면 이렇게까지 나가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569 스퀘어피트란 거. 그리고 남향 완전히 강추들이죠. 강추. 그리고 잘 보시면 어떤 데는요 요즘에 이게 플로어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11개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금 잘 보시면 1, 2, 3, 4, 5, 6, 7, 8까지 그죠? 8개밖에 없고 근데 엘리베이터는 3개 실제 거주할 때도 편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14층까지 되는 거 요거 있잖아요. A1 플랜이 가격이 이게 60만 불 후반대에서 시작합니다. 60만 불 후반대 시작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689다 그죠? 689 거기서 5% 깎아주는 거야. 그럼 또 한 3만 몇천 불 내려가니까 뭐 60만 중반대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보통 2층 기준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Future Friendly Home이 아닌 일반 플랜 A5입니다. A5 15층 15층 7호 15층 7호가 75만 9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5%를 깎아준다는 거죠. 자, B1 아하 B1 요거 동양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동양. 이거 기억나세요?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동양. 그래서 여기 아까 18층이라고 했잖아요. 18층, 21층, 23층. 그래서 뷰는 조금 이제 높이 가야 좀 넉넉할 것 같다. 요 사이사이로 뭐 이렇게 뷰가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뷰가 좀 없다는 거. 동양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스로드와 이제 스카이트레인이 지나가겠죠. 자, 요거 보시면 이게 투베드이거든요. 근데 780입니다. 780 스퀘어피트. 근데 아쉽게 하나가 잘 보시면 창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 댄으로 볼 수도 있는데 클로짓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은 두 개예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좀 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좀 잃어버리는 스퀘어 피스 있겠죠. 아쉽게도. 그리고 이제 방이 여기 있고 방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는 이렇게 통해서 하고요. 근데 이것도 좀 별표가 없어서 화장실이 좀 비교적 작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 누기 있다는 거. 예, 거기 누게 컴퓨터나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공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콘도에서는 여전히 L쉐입이고요. 근데 하나 또 주목한 게 아쉬운 게 이 리빙룸에서만 이제 발코니 간다는 거. 그래서 어떤 플랜은 또 이렇게 메인 베드룸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가격이 제일 싼 2베드룸을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보시면은 B1 플랜이 80만 불 중반입니다. 예, 원래는 표현은 80만 불 후반이라고 얘기했는데 개발사가 조금 낮추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층 303호가 가장 2베드룸 싼 게 지금 80만 불 뭐 중반이니까 85만 9천을 볼까요? 거기서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80만 불 초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낮았어요. 2베드인데. 예, 그죠? 근데 요게 없다는 게, 창문이 없다는 게 하나 아쉽죠. 그래서 이제 3층부터 쭉 31층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플랜이 B2. 예, 북동향입니다. 북동향. 북동향도 뷰가 좋습니다. 네. 근데 뷰가 좋으면 약간 소음이 쪽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여기에 좀 포커스 드는 게 이게 되게 크죠. 와우. 945. 그죠? 945고 이게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방하고 방이 붙어 있긴 해요. 예. 그리고 요쪽 보시면은 이게 안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안방에서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발코니 두 개라는 거. 그래서 거실에서도 나갈 수 있고요. 근데 뭐 좋은 점은 세컨 베드룸에서도 바로 가깝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전히 이것도 별표가 있어서 예, 이 화장실이 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화장실이 좀 작았으면은 다른 공간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14층까지 예, 어떤 트렌드라 볼 수 있죠. 14층까지는 주로 이렇게 퓨처 프렌들리 윌체어 타고 갈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2층에는 포디움 때문에 엄청 큰 말도 안 되는 와우. 이게 뭐 949까지 갑니다. 와, 거의 뭐 집 사이즈만큼 커지는 이런 발코니가 있다는 거. 그죠? 이거는 사실 안 살아본 분들은 로망일 수도 있는데 발코니 엄청 큰 거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낮은 층에 발코니만 크면은 위에서 쓰레기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제가 좀 추천을 잘 안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제 3층부터는 좀 이렇게 좀 작아지는 발코니. 뭐 작아졌다고 하지만은 뭐 그래도 여전히 꽤 큽니다. 컴바인드 237스퀘어피트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북동향 B2 플랜이었고요. B2 가격대가 low 1 million. 그래서 뭐 1.03 million 마이너스 5%대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게 뭐 이제 3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3층 304호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남동향. 와, 이 향으로서 제일 좋고요. 그죠? 그래서 2층은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포디움 위에서 여기까지 뭐 준비됐다고 이제 발코니가 연장된다고 하는 건데요. 우선 뭐 플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동향 보면 2&Den이거든요. 와, Den이 있죠. 문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베드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인 베드룸, 그죠? 안방이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요거 떨어져 있고, 요거 떨어져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가깝고요. 화장실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워크트루 지나가서 안방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들 지금 이렇게 베스터브가 두 개네요. 또 CO로의 어떤 특징이 네, 스탠딩 샤워보다는 다 욕조가 있는 그게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까 원베드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워시 앤 드라이가 들어간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L-shape 키친 있고요. 그래서 워시 앤 드라이 이거 요것도 있습니다. 여기 또 야, 누기 있죠. 네, 컴퓨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주 널찍합니다. 네모 반듯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3층 2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BB1이 1.07. 아, 네. 1.07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07에서 또 5% 빼지니까 뭐 1 밀리언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죠? 근데 그 실제 그 이상부터 3층부터 32 온전하게 일반적인 네, 별표 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1층 볼까요? 31층 제일 높은 거 볼까요? 31층 6호가 그러면 얼마인가? 1.1 정도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5%. 된다는 거. 예, 그러면 1.05 정도 되겠죠? 31층이니까. 그렇죠. 남동. 그러면 뷰가 와우. 리버뷰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클리어하니까 동쪽으로도. 네. 예, 밴쿠버 골프 코스 클럽도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계속해서 이 남서 드디어. 야. 남서.
그죠? 요거 보시면 요거 보세요. 3층에서, 한 번 더 2층에서부터 쭉 그냥 35층까지 뭐 같은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서가요. 그래서 남서 보면은 그래서 896스퀘어피트. 이거의 2베드 치고는 뭐 넉넉한 겁니다. 대니, 댐 엄청 크죠? 와우. 이거 거의 베드룸 불러야 될 이유가 뭐, 이 클로젯도 따로 이렇게 넉넉히 있고요. 그죠? 저 보시면 이 세컨 베드룸하고 이 사이즈 보세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창문이 있는 거고. 어쨌든, 댐 떨어져 있고, 베드룸 떨어져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다 떨어져 있어요. 안방하고. 저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화장실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들어와서 L 키친. 여기 역시 이렇게 창문이 그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이게 더울 수 있는데 남서가 덥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AC가 빵빵하게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엄청 크죠? 발코니가 와우 245스퀘어피트 뭐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뷰가 기가 막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누기 있다는 거, 그죠? 컴퓨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깨알 같은 이런 거. 이게 지금 일반 플랜이거든요. 별표 없이 쭉 31층까지 올라간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BB3 가격은 1.05부터 시작하고 1.2까지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1.2가 예를 들어서 32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2. 그래서 1.15 밀리언 정도가 한 25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로어 플랜을 다 좀 꼼꼼히 체크해 드렸는데요. 중요하게 기억하실 것들이 이겁니다. 자 보시면 뭐 아까 이거 가격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말씀 안 되겠지만 이 디파지 스트럭처가 3%라는 거.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 그죠? Limited Time VIP 인센티브잖아요. 그죠? VIP 리얼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VIP로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5% 할인 크레딧 받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락커가 한시적으로 다 포함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7,500불씩 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신다면 이것도 보너스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62센트 스퀘어피트당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22,000 스퀘어피트에 루프탑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엄청난 또 시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가 바로 입주입니다. 7월달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VIP 혜택으로서 딜레이를 3개월까지 딜레이를 시킬 수 있어서 10월까지 여러분께서 고르실 수 있다는 것. 나는 9월달에 컴플리션 할래요. 8월, 10월 이것도 한시적인 지금 VIP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원 파킹, 심지어 원 베드룸도. 그리고 이게 다 EV 레디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다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은 Bosch. 이게 다 포함이란 거. 오케이! 자, 어떠신가요? 예. 이렇게 해서 시오로의 히오로가 되고자 이렇게 빠삭하게 완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for today. Please click that like button and subscribe. 감사합니다, 여러분. Bye bye.